60 이상이 넘어서도 일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답니다. 게다가 60 이상인 사람들 중에 맞벌이 하는 사람들은 12만 청각으로 맞벌이 하는 전 연령대에 비해서 절대적인 사람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하죠.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아, 나이가 60이 넘어서도 일하는 게 더욱더 필요하구나. 생활비가 부족해서 허덕이면서 하는 사람들이 더 많구나. 이런 이제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이 60이 넘으면 대체로 노년에 가까워졌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건데, 60이 넘어서도 어쩔 수 없이 일해야 되는 사람이 늘고 있다. 뭐 그게 이제 우리 사회의 이제 현상인 것 같습니다. 고령화되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사회생활을 워낙 늦게 시작해서 60이 되어도 충분히 생활비 마련이 노후 준비가 안 되는 이들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에서 1위고, 뭐 100명 중에 44명이 극빈곤층에 해당된다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로 빈곤이 문제인 게 대한민국입니다. 암담한 이제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실제로 노인들이, 한국에 있는 노인들이 OECD 국가 다른 나라의 노인들보다 불성실해서 저축이나 이런 노후 준비 대비를 잘 못해서가 아니라 절대적인 그 나라 자체의 이 뭡니까 노후 준비를 하기 위한 그런 메커니즘 시스템 자체가 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한국이 좀 약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저렇게 노후 준비가 좀덜 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2단계, 3단계 이렇게 나눠 가지고 뭐 한국으로 치면은 뭐 국민연금인 것이 있고 또그 다음에 뭐 기업과 이제 개인이 이제 또 따로 해서 또 내는 이제 연금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볼 때, 아,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무래도 그런 부분조차도 좀 많이 미진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거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이제 지역사회에서 이제 뭡니까 정치인들과 뭐 사회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계층에 있는 사람들과 활발하게 논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노인 빈곤을 좀 줄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대책 마련들도 좀더 필요한 것 같고, 당장 이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보통 사람들, 개인인 우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이렇게 얘기해 보면, 결국 강제로 저축할 수 있는 저축액 자체를 좀 높이는 거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벌어들인 돈에서 이제 강제로 좀 떼어서 저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더 늘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노년의 삶이 좀 보장이 되는 거죠. 그거 말고는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씁쓸하고 참뭐 뻔하네. 뭐 특별할 거 없네. 뭐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게 현실이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노년이 너무 이제 우울해지고 불행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좀 조금이라도 저축액을 늘리는 쪽으로 생각해야 될것 같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극단적으로 생각해보면 먹는 걸 줄여서라도 저축액을 마련해 놔야, 그래야 노년에 아플 때 병원비 제대로 낼수 있고 제대로 사람들과 만나면 살수 있고, 뭐 가족들 사이에서 누가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그래도 돈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해봤습니다. 이런저런 생각들이 막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도 더더욱 더 들었습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들고 참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참 놀랍기도 하고 만감이 교차하는 거죠. 60대 이상의 맞벌이 하는 비중이 늘었다라니, 그게 12만 1000명이라고 하니까 좀 놀라운 거죠. 이는 2023년 통계청 자료에 근거해서 한 얘기입니다. 뭐 맞벌이 수가 이때까지 이렇게 조사했을 때 비해서 역대 최대 규모다라고 하는 것 또한, 아, 사람들이 경제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하는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었고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우리의 삶을 잘좀잘 다듬어가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고 있구나. 근데 이제 그들 중에서 60대 이상의 노인들도 거기서 예외가 아님을 이제 우리가 확인하게 되니까 좀 씁쓸한 거죠. 우리가 60이 넘어서 본인이 원해서 자아실현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건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행동을 해도 실제로 속내를 들여다보면 차원이 다른 거죠. 일하기 싫은데 억지로 일하는 사람은 불행한 것이고, 일하고 싶어서 일을 더 하는 건 행복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삶을 다듬어 가면서 잘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지켜봐야죠. 어떻게든 삶을 좀잘 만들어 가야 될것 같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참 사는 게 쉽지 않죠. 좀 많이 어렵죠. 많이 막막하고.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삶을 지켜내려고, 삶을 좀 잘 다듬어 내려고 각오하는 거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각오하고 실천하고 행동해야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참 노년의 삶이 얼마나 우울할지, 돈 없는 노년의 삶, 특히나 빚이 있는 노년의 삶이 얼마나 우울할지 우리는 안 봐도 너무도 잘 압니다. 뭐 리어커에 폐지를 쫓고 다니는 노인분들을 뵈면 그분들이 원래부터 그렇게 살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분들 또한 한때 젊은 시절에 나름 그래도 여유롭게 살던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금과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달랐던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걸 생각해보면 우리는 지금 있는 지금 상황에서 뭘 좀 잘하면 살 수 있을지를 잘 좀 따져보고 잘 대비하고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써버리지 않고 최대한 낮춰서 남겨서 미래를 위해서 대비하는 모습, 물론 말처럼 쉽진 않습니다만은 그러한 모습들을 갖춰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늙지 않는다, 나에게는 노년의 삶이 오지 않는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노년의 삶은 온다. 그리고 늙었을 때, 나이가 들었을 때 더 많은 이제 비용들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어느새 이제 조금만 지나면 50에 가까운 나이가 이제 되어 갈 텐데, 이제 그 이후에 10년만 금방 지나면 그냥 60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60이라고 하는 나이가 아주 멀리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살아가는 삶이 아주 멀리 있고 나에게는 영영 오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금방 지나고 금방 또 그 나이가 되더라는 것, 그리고 그에 걸맞게 또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도 해야 되고 대책도 수립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삶을 좀 잘 헤쳐나가고 좀 이제 잘 좀 다듬어 나가기 위해서는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들이 제일 필요한 것 같고, 뭐 그렇게 준비하고 대비하면서 이제 자기 통장에 돈 쌓이는 재미를 알아야 된다고 하죠. 그렇게 그런 재미를, 돈 모으는 재미를 느끼는 사람이 이제 나중에 삶을 좀 잘 갖춰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런 돈 모으는 재미 이런 것들을 잘 갖출 수 있는 저나 여러분들, 우리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아가는 우리네 모습들이 다 각양각색일 것 같지만 그런 얘기를 하죠. 안나 카레니나 법칙이라고 얘기하죠. 잘 사는 집은 하나같이 비슷한 이유를 가지고 있지만 못 사는 사람들은, 힘들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각자 이유가 다 다르더라. 잘 사는 사람들은 나름의 이유가 다 비슷하더라는 거죠. 그런 안나 카레니나 법칙을 잘 따져보며 잘 생각하며 우리의 노후 준비를 잘 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저축하는 삶, 성실하게 사는 삶을 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